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얼마 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자국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해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쉽게도 전력 공백을 우려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갈 전투기 수만큼 미국의 F-16을 지원해달라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절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던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은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 기조에 맞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 아닌 한국과 손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십 대의 FA-52 폴란드 공군에 수출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A4 레이더가 탑재된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보여준 러시아의 방공 능력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공격 헬기 두 대에 의해 러시아 벨고로드 석유 저장고가 파괴됐을 때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썼냐며 분노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왜 방공망이 작동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만약 진짜로 러시아의 방공망이 허술하다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폭격에 러시아 본토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폴란드로부터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주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는 자국 미그-1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대신 미국이 F-16과 같은 전투기로 대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가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적 충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폴란드가 미국산 전투기 벌충 없이 미국이 지원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폴란드가 F-16에 대안을 찾아 공여의 뜻을 밝힌 것이죠. 폴란드가 찾은 F-16에 대안은 바로 한국의 FA-50 경공격기인데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카이 관계자를 포함한 한국 고위 대표단이 최근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 정부와 FA-50 수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위 대표단은 차관급 인사가 동행할 정도로 비중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의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F-16에 대안으로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첫 번째로 폴란드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6과의 부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FA-50은 카이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KTX2 사업을 통해 개발된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다목적 경공격기입니다. T-50 자체가 F-16 기체를 기반으로 만들어 F-16과의 호환성이 아주 높은데요. 때문에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선택할 시에 조종사 훈련과 부품 수급에 아주 유리합니다. 실제로 카이 대표단도 FA-50이 폴란드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가진 초음속 전투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며 폴란드 공군에서 크게 긍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 또한 F-16에서 쓰이는 미사일이나 폭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를 들수 있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열을 포착하는 공대공 미사일이고, 비행 중에 항공기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은 엔진의 배기구이므로 표적의 후방을 노리면 명중률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FA-50이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불리는 AIM-120 암람까지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무장 체계 통합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지만, 최근에 FA-50 블록 25호의 업그레이드에서 계속 암람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허가가 떨어진 듯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F-16은 최근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만 공군이 F-16을 구매할 때 대당 약 1,000억 원 이상에 구매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폴란드가 당장에야 자금을 투입해 무리해서 F-16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있을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반면 FA-50은 다릅니다. 한국은 전투기 후발주자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종이 아직 개발 중인 KF-21을 제외하곤 FA-50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새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쪽보다는 있는 것을 개량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생산 라인이 계속 유지되며 부품도 단종되지 않고 계속 생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후속 비용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국방비 규모가 크지 않는 폴란드에게는 안성맞춤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FA-50에
한국형 A사 레이더 탑재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FA-50의 외산 A사 레이더의 탑재를 허가하지 않자 한국이 직접 개발한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의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두 국내 회사의 A사 레이더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A사 레이더들이 F-35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KF-21에 들어가는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입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이전 세대의 갈륨 비소 대신 질화 갈륨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노스롭 그로먼에서 개발한 F-35에 탑재되는 ANAPG-81과 F-16V에 탑재되는 ANAPG-83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기술인데요.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질화 갈륨을 이용해 A사 레이더를 만들면 기존 갈륨 비소 소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한데요. FA-50은 전투기에 레이더가 들어가는 부분인 레이돔이 좁기 때문에 질화 갈륨으로 A사 레이더 소자 수를 조금 줄인 소형화 버전을 만들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LIG 넥스원이 만든 A사 레이더입니다. 사실 한국의 레이더 명가는 LIG 넥스원인데요. 최근 소식에 의하면 LIG 넥스원이 A사 레이더의 소형화 기술을 개발해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것이 FA-50용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FA-50은 소형 기체인 관계로 레이돔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레이돔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A사 레이더를 찾는데 애를 먹었고 결국 국내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LIG 넥스원은 여러 신기술을 개발해 A사 레이더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각 모듈을 통합하고 일체화하는 기술을 새로 개발해 레이더 모듈의 크기를 줄이고 두께를 줄임으로써 레이돔의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을 수 있도록 하여 소자수를 줄이지 않고도 작은 기체에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크기가 작으면서도 소자수는 KF-21용과 비교해 30여 개 정도 적은 1024개가 되며 거의 비슷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논외로 이 기술을 KF-21용에 적용하면 F-35의 1200여 개 소자보다 많은 1400여 개의 소자를 집적할 수 있어서 그만큼 더 강력한 성능의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폭장량이나 퍼포먼스에서는 FA-50이 떨어질지 모르나 A사 레이더만큼은 F-16V보다도 우세하고 시계외 전투에서도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기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에 폴란드 공군에게는 FA-50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FA-50이 암남 사용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한국형 A사 레이더 때문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해오면서 최대 탐지거리가 70km로 제한됐었는데요. 암남 기형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180km인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의 성능이 암남 성능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형 A사 레이더의 탑재로 충분히 암남을 사용할 정도의 탐지거리를 확보해 미국에서 미사일 체계 통합을 허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한 관계자는 FA-50의 또 다른 장점은 카이가 현재 폴란드를 포함해 F-16을 운용 중인 세계 27개국 공군이 사용 중인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목표 조준 포드를 통합했다는 것이라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그-29를 지원한다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32대의 전투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정확한 규모까지 밝혔는데요.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나토 회원국들이 점점 한국 무기에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해 11월에 방위사업청과 한국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카이와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인 레테츠케 우프라 부분의 트렌친사 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는데요.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같이 육군 무기에 관해서는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폴란드 등 공군 전투기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벨라루스 정규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분쟁이 아닌 국제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동유럽까지 그 화마가 뻗치면 한국의 무기들이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인데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져선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 무기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섰으면 하며 한국 무기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